백신 티켓팅 다들 성공하고 계신가요?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뉴페이스 델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전히 먼 얘기 같은 코로나 종식 이후의 삶. 하지만 백신 등장 이후 코로나를 대하는 국가들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포스트 백신 시대, 백신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다 경제가 중심이 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부터 더 이상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는 분석과 더불어 그만큼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광외화 수입의 비중이 큰 유럽 국가들은 확진자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스웨덴은 확산 초기에 느슨한 방역 체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기장에는 최대 3,000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고 음식점 운영 시간 제한도 7월부터 해제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기준 1일 5만 명 전후에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지만 백신이 확진자의 치명률을 급격히 떨어뜨린 후로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 생산과 교역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심리 지표와 경기 선행 지수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부분은 부진한 모습이지만 코로나19는 시장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또 다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유통 분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는 반강제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게 되었죠. 이는 오프라인 쇼핑만 즐기던 5060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스타컴에 따르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전국의 평균 주문 마감률은 기존에 비해 약 20%가 증가한 99.8%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유통시장만큼이나 크게 변화된 곳이 바로 OTT 시장입니다. 사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OTT 시장이 커진 건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OTT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점유율이나 시장 순위가 빠르게 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OTT 순위를 기준으로 1위 넷플릭스, 2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3위 훌루까지는 변하지 않는 탄탄한 3자 구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산 OTT 앱 사용자의 중복 비율이 평균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왓챠와 넷플릭스 중복 사용률은 6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 장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액션, 로맨스, 가족, 애니메이션 장르가 증가했고 스릴러, 범죄, 호러 등의 어두운 장르는 다소 줄어들었죠. 침체되었던 여행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61%가 워케이션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휴가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일상과 다른 풍경 속에서 일하는 색다른 경험과 더불어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를 넘어 어디서든 일하는 시대가 찾아오며 여행 등의 레저와 근무가 혼합되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경영학의 그룹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때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던 하지만 지금은 몰락한 경영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자신들이 그 반열에 올라갈 때까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이다. 다만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종식과는 상관없이 변화한 시대 흐름을 쫓아야 할 경영자들을 위한 진정한 조언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센텐즈 KMAC 박예진이었습니다.